안녕하세요, 진군입니다. 이번 판 9번째 판. 사령관 알라라크죠? 공허의 추격. 미션 아주 쉽고. 승천자 조합을 갈까요? 아무래도 알라라크는 손이 편하려면은 분노수호자 조합이 좋은데, 승천자가 또 딜이 엄청나잖아요? 뭐라고 할까? 딜뽕이라고 할까? 아무튼 그거 한번 맛봅시다. 알라라크도 반갑습니다. 별로 사령관님.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 사령관이 관저들이 아니었는데 아모니 최근에 칼드론을 뭔가 경수 성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정을 발견했습니다. 많이 놈이 사용하는 차원원은 뭐라고 해야 되지? 공격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정이 많이 생긴 왕국가는 사령관이라고 반면에 할까? 그것들이 아무튼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. 승천자 뽕 한번 맛본 후에 완전 반해버렸어요, 여기.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. 아모니 곧 왕복선을 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. 미션이 아주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겠네요. 여기서 승천자 괜찮죠? 그리고 아, 잠깐만. 상대 조합을 보고 해야 되나? 승천자 약간 상성 안 타는 느낌이긴 한데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네요. 아무튼 기본 테크 정도만 올리고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. 내 부족 너보단 잘 싸운다. 저거 진짜죠? 웬만한 유닛보다 훨씬 세요, 이게. 구조물 과충전이. 깰수 있죠? 요거까지. 여기까지 보였으면 깼겠다. 아, 옆에서 질걸. 허허, 미스.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거 해놨네. 테크 건물을 일단 지읍시다. 뭘 하든 인공 제어소까지는 기본이니까.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.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쟤 오기 전에 이게 나올라나? 조금 늦나? 됐네. 뭐냐? 저글링 뮤탈 타락기 무리분주. 이거 딱 승천자 아니야? 승천자 가야겠다, 이건. 이거 아주 재미있게. 현대 과학의 알라라크 전의룡이라. 나왔고. 승천자 갈 거니까 의회 먼저 올릴게요. 아, 수정탑이 조금 늦었구나. 느려.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이 맛에 군주님 하죠. 네, 솔직히 알라르크 정도면 사령관들 중에 영웅치고 되게 약한 편 아니에요? 아닌가? 이 정도면 되게 센가? 얘 이거 부하 없이는 좀 애매하지 않나?
건물이 더 필요합니다.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.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.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. 어우,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. 방어드론 활성화. 나의 힘은 군대와 맞먹는다.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. 한심하긴.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.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.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. 이제 승천자 보관소까지 나왔으니까 슬슬 조합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더니 수성탑 좀 지읍시다. 아유 답답해. 또 지금 약간 오랜만에 한다고 수정탑을 계속 놓치네. 또 승천자가 되게 귀찮은 거는 승천자를 따로 부대 지정해야 된다는 거. 요게 단일기. 아니지, F가 단일기죠. 요거에서 오 잠깐만 얘는 안돼. 아! 안돼. 아 하필 이거 죽음의 함대가 공중이라. 아 터졌어. 다시 지어.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. 수치스럽고도 비겁한 최후로군.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.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.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무엇도 날 통과하지 못해. 적대 대상 포착.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. 뻣! 맹독충. 아 아직 약한데 이거. 황신자의 생명력은 내 생명력을 채우니 아주 좋은가. 내 목숨을 굶는. 어 좀 위험할 뻔했다. 이제 안정적으로 불러갑니다. 업그레이드 끝났고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났죠. 이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는 요거 공방업밖에 없어요. 말해라.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.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. 내게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. 내 목숨을. 승천자가 모일 때까지만 기다립시다. 얘는 그래도 제가 승천자 모일 때까지는 조금 약하다고 했어도 그렇게 막 트롤까지는 아니에요. 요거 죽음의 함대도 빨리빨리 뜨고 요거 과충전도 딜이 상당하거든요.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. 놈들에겐 애초에 온다. 승산이 없었어. 미리 가서 막읍시다. 자, 모두 함선으로 어서. 방어드론을 가동한다. 괜히 썼네. 아 이거로 순간이동할걸. 얘 이거 되잖아. 살짝 아깝구요.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.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.
얘도 은근히 자원이 많이 남더라고요. 이렇게 업글도 지금 세 개 한 번에 돌리고. 내가 너무 좀 천천히 돌리나? 승천자만 잘 유지해 줄 수 있으면은 되게 안정적이고 아주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아직도 하나 의문인 거는 승천자 몇 명 정도가 적정 수냐? 이거예요. 이게 너무 많아도 별로고 그렇다고 너무 적으면은 딜이 안 나오죠? 그게 살짝 궁금해요. 어느 정도로 뽑는지 보통. 왜 니네끼리 난 침략자에게 관대하지. 잠시만요.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. 고. 말해라. 예, 이거 범위기도 괜찮고 단일기도 엄청나죠. 왕국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. 목표 제거 완료. 오, 잡자. 네, 요 맛. 요 맛이죠. 스캔이 끝났습니다. 우리 또 얘가 어택당을 하면 안 되잖아요. 여기서 또 문제가 얘 승천자가 마법 캐릭이다 보니까 애들이 좀 얘를 먼저 타격하는 그 면이 좀 있어요. AI가 아마도 그런 마법 캐릭? 캐스터 캐릭? 아무튼 그런 캐릭을 먼저 타격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얘들을 먼저 쳐. 그게 유일한? 몇 가지? 몇 안 되는 단점이라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 해도 저처럼 멀티도 잘 안 되고 컨트롤도 안 좋은 사람도 괜찮게 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 목숨을 군주님께. 그리고 저는 이 죽음의 함대 시간 감소에 다 찍어놨더니 생각보다 이것도 되게 커요. 여기서 애들 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. 사령관, 우리에게 맞서는 자 고통받으리라.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. 부숴버려라. 어디로 오는데? 내 목숨을 군중.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아, 저 대사였어? 아까 녹인 거? 그러게, 너무 인식하기도 전에 잡아버렸네. 말해라, 뭐냐? 방어를 시작해보자. 이 맛에 제가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. 요거를 잠깐만. 요 승천자에 빠져서 한동안 열심히 하면서 느낀 거는 가장 뭐라 할까, 가장 까다로운 적? 조합?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요. 얘들 지금 이렇게 막 달려와서 하는 지상이들. 예를 들어서 저 뭐지? 맹독충 같은 거요. 끝났나? 뭐야? 아, 공세 하나 남았죠? 그 맹독충이 제일 좀 까다로운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뭐 얘 진짜 범위도 좋고 단일 저격도 좋은. 이렇게 저격 가능. 저격 가능. 어우, 렉. 그리고 이 와중에 포션 수급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좀 빠지고
손님들이 오겠군요.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. 아니 얘 왜 이거 안 막음? 좀 빠져 얘들아. 자 모두 함선으로 어서. 뭐야? 승천자 다 어디가? 아. 아 딴 데 보다가.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 이거 승천자. 승천자 얘네들 좀 그게 쌓여야 센데. 아 괜히 딴 거 보다가. 안 쌓여도 세요. 좀만 또 한다. 뭐야 하나 놓쳤어. 아 완전. 바보지 됐네. 아무튼 마지막에 좀 바보 같았지만 클리어.